번째 수상자 뉴 골드 프레지덴셜 디렉터 영광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배재현 앤 최정은. 배재현 앤 최정은 뉴 GPD님은 맨해테크의 대표 부부 사업가로 클린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의 결실로 이렇게 새로운 골드 프레젠셜 디렉터로 탄생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무대로 올라오셨고요. 자, 이제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자, 뒤쪽에는 또 스폰스 분들이 또 같이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스폰서이신 투스타 PPD 이명진의 배전 사장님께서도 나와주셔서 네, 일단 대표이사님의 인증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이 새롭게 뉴 골드 프레젠셜 디렉터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스폰서이신 배주환 사장님, 이명진 사장님께서 지금 호응으로 축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배주환 사장님과 이명진 배주환 사장님은 남매이십니다. 대표 가족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계시는 두 부부 사업가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진 한번 같이 찍겠습니다.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기대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드 PD 배재현과 최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저 착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과 달리 오로지 미모만 가진 아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아까 앉은 자리에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길 살짝 쿵 기대를 했었습니다. 역시나 달라. 예, 어김없이 예, 믿을 사람 없네요. 파이팅! 예, 저희는 맨해테크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자리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스타트할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정말 저희의 젊음을 통틀어 온전히 열정을 쏟았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정작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미안한 마음에 사실 맨해테크 정보를 듣고 단돈 3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연금과 같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굉장히 소박하지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간절했던 그러한 바람으로 시작한 게 만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러한 자리에 서다 보면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업을 스타트를 했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에게 공부를 다그치지 않더라도 꿈과 명확한 목표가 가지는 힘을 저희 부부가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남편을 알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시부모님 저희가 3남매 모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늦게 조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두 형제는 굉장히 열심히 전력 투구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더디게 가고 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사업 열심히 하라고 저희 애들 다 봐주시고요. 물심양면으로 정말 온전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는 장남이 돼서 저는 무엇보다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해드릴 수 없죠. 집에서는 막내이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저희가 만 4년 만에 이 사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장장 오랜 기간 동안 저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전달해준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노재용 대표님께서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봅니다. 저도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냥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메나테크 사업을 스타트할 때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실패의 작품인 것 같았고 굉장히 자신감도 자존감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업을 첫 발을 내딛어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과연 이게 될까? 다른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이 골드 PD를 8월, 9월, 10월 연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순간 정말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약속시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편은 비록 저에게 소개를 엉망으로 해줬지만 매번 강의 때마다 제가 몹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강렬한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남편 배재현 사장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은이를 사랑하는 배재현입니다. 저희가 골드 PD 마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건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골드가 되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모든 사업 실패했고 직장 다녔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쩌면 내일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던 시기에 메나테크를 얘기해서 이런 센터에 나와봤지만 무대에 오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운 좋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동생 부부가 하는 메나테크 사업을 해야 되겠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려웠기에 뭔가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동안 정말 일이만 계속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듣던 얘기는 사장님 내는 언제 진급하세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는 따박따박 받으시는데 응답은 없네 이렇게 뭐 좀 비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스펙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내가 PD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되게 더디게 사업이 성장됐던 것 같습니다. 성장이 아니었죠.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도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정말 강력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남들보다 다 있는 스펙은 없었지만 남들보다 강력한 세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나테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메나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론을 그냥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좋게 좋게 대해서 결국에 메나테크의 소중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메나테크의 비전을 보게끔 했더니 더 많은 사람이 메나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메나테크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제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룹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성공했고 이런 사람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입증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폰서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이명진 매주원 사장, 그 다음에 안성훈 사장님이요, 그 다음에 강영수 정일자 사장님, 정지만 사장님을 저는 정말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걸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자랑하고 또 자랑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것이 없는 것들을 가지신 분들을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 자부심이 되도록 많은 메나테크를 성장시켜주신 메나테크 임직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자랑할 만큼 저희 자랑거리가 되어주신 스폰서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이번에 골드 PD를 달성하고 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지 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원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데요. 저는 정말 메나테크에서 더디게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배재현 최정원도 애써 노력하고 부단히 학습하고 행동하고 갈구하니까 결국엔 되더라. 그러니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저들도 됐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원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좀 더 원대한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막내 여동생 부부인 이명진 배주원 사장은 내년에 무난히 시스타 PPD가 될 것 같아요. 또 남동생인 배재훈 박상미 사장은 PPD니 내년에 당연히 원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원스타 PPD가 돼서 우리 3남매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5스타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메나테크 파이팅!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내년에 정말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